네, 안녕하세요. 법률 맛집 맞춤법 TV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 순위입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는데 법은 누가 어떤 순서대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해놨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 순위라고 합니다. 이 법정 상속 순위를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속 순위는 돌아가신 분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과 그분의 자녀가 연을 끊고 사는 동안 그분의 동생이나 친구가 힘들게 간병을 했어도 상속인은 자녀이지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나 친구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순위에 앞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자가 있을 때 딸과 손자는 모두 상속 1순위자에 포함되지만 딸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죠. 그래서 촌수를 기준으로 딸이 손자보다 가깝기 때문에 상속인은 딸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속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할 텐데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곧장 이 밑으로 내려간 후손을 말합니다. 아들과 딸, 손주, 증손주 등을 말하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지만 상속인은 자녀만 될 수 있습니다. 촌수로 가장 가까우니까요. 다음 상속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이때 존속은 존속 사례의 그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곧바로 위로 올라간 선조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어떤 분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2순위 직계 존속이지만 가장 촌수가 가까운 부모님만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때 형제자매에는 아버지만 같은 형제 또는 어머니만 같은 형제도 포함합니다. 마지막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모, 삼촌, 조카, 사촌 형제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1순위에서 4순위 상속인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딱 한 명 빠져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약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 계시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맞춤법 TV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